안녕하세요. 제가 복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비도 내리고 맑은 복국이 너무 생각이 나서 복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부모님하고도 가끔 오고 그냥 동네 가까워서 오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어 진짜 싫어하는데 먹기에는 복어만큼 또 시원한 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같이 가보실래요? 맑은 탕 하나에 불고기도. 네. 사장님, 이거 창란젓이죠? 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기업과 뜻깊은 행사에 초청을 많이 받게 돼서 제가 요즘 바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의 채널 색깔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색깔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설레이고 기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 여행 방송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채널에서. 워낙 국내 여행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간 김에 맛집을 소개하던 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음식을 위주로 채널을 많이 다뤘거든요. 조금 다른 사람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이번에 저 모자 샀는데 예쁘죠? 저는 복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처에 가까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곳이어서 이곳으로 오긴 합니다. 근데 복어 하면은 피로회복하고 피부에 또 그렇게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젓갈 맛있네. 창란젓. 설명을 들었는데 까치복을 이용해서 불고기를 해주시고 까치복이 일반 밀복보다는 맛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야채는 미나리, 실파, 그리고 부추 이렇게 세 가지 야채가 올라가 있고 안에 버섯도 좀 깔려 있어요. 야채는 익었으니까 좀 맛을 볼게요. 저는 이 미나리랑 이 야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매운탕 먹을 때도 그렇고. 복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식감 자체는 아구하고 좀 비슷한데 아구보다 훨씬 부드럽고 잡내가 없죠. 더 담백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치무늬랑 같다고 해서 까치복이라고 해요. 이거 식초인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훨씬 시원해져. 좋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고. 아, 맛있겠다. 와, 속이 엄청 편해졌어. 갑자기 하면서. 이게 맛있는 거다. 아니, 무조건 전화해,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또 있겠지. 예, 자주 먹으러 볼게요. 너무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영수 좀 보내주세요. 네, 찾아주셔서 고맙고. 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